어떻게 하다 보니까 연대 4명에 고대 1명이 레슨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타격 누가 더 잘하나? 연대가 잘하냐? 고대가 잘하냐? 자, 1대 4 다구리 방식으로 오늘 시합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대 1명 치고 고대 1명 치고 연대 1명 치고 고대 1명 치고 또 연대 1명 치고 고대 1명 치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토탈 안타를 몇 개 내는지 자 오늘 어쩔 수 없이 혼자 왔어요 고대 오늘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자 오늘 하는 각오에 대해서 한 번씩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고대부터 각오 제가 고현전을 졌지만 제가 복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연대 각오 야구부터 이기고 아마추어도 이기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고대 또 각오 그건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연대 가고 왜 연보자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고대 가고 제가 또 자, 다시 연대 가고 아, 뭐 옆에서 다 이겨줄 텐데 뭐. 아, 다시 고대 가고 제가 세 판 이기면 되는 거죠? 다 야시 연대 가고 이글스의 배팅을 보여드릴까요? 오케이, 고대 마지막 자, 그냥 말 말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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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와. 이겼는데 완승으로 아. 이겼는데 느낌이 어떠신가요? 아 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한 분밖에 안 오셔서 이게 좀 이겨도 살짝 찝찝한 감이 있지 없지 않나. 그래서 제일 잘 치시는 분 네 분으로 고대 팀에서 한번 정식으로 4대 4로 한번 같이 함께 훈련하면 어떨까? 오. 제안하는 바입니다. 오, 좋아, 좋아, 좋아. 그 멤버들 최강 멤버 데리고 와서 4대 4로 한번 배팅 한번 시합 한번 해보자. 아, 네, 한번 진하게 한번 배팅 한번 하시는 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팀워크도 도모하고 좋은 시간. 어, 괜찮네, 괜찮네. 오케이.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가자. 빡!